걸으시려고 하는 길이 많이 혹독할 수도 있어요. 가혹하고 쉽지 않을 거예요. 조롱도 많이 당할 거예요. 비난과 순수 비하랑 걸으실 수 있겠어요? 견딜 수 있어요? 인내하겠습니다. 그니까 형은 지금 파트업 보고 야 너네 굶어 씨발 나 치킨 먹을게 나 기다려. 그딴 썩어 빠진 마인드 마스터 절대 못 갑니다. 이게 형은 이제 하이에나 들깨로 태어났는데 왜 사자 호랑이를 따라하려고 하냐고. 형 태생은 들깨 하이에나야. 완전 사자 호랑이. 아니요 형. 얘들아 질투 그만해. 형 마스터 알 것 같아서 그래? 아 씨발 뭐 얼마나 봐야 되는 거예요 형. 크라! 슈퍼 크랙. 저 한 번만 진짜 마지막 기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해봐요. 마지막이라 생각. 저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할게요. 저 진짜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제 사활 걸고 제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전산 그부 같은 정글 상호 도구시절. 잠깐 시켜줬어. 나한테 맡기라. 아, 씨. 내가 성장하면서 캐리하면 되지. 천천히 한 단계씩 밟아 나가면 돼. 괜찮아. 탑 2데스? 탑 2데스. 판테온으로 솔킬. 판테온으로 솔킬 한 번에다가. 오케이. 형은 풀킬하고 갱승. 천천히. 이거 신발 사고 좀 크랙 투자해. 신발을 살 수가 있네요? 청하야 나라 에바 바이세즈 마오 바이세즈 마오 힘이 많이 망했는데 이런 게임 어떻게 이겨? 아니 에코는 굶고 이제 그걸 이제 라이너들한테 배채울 동안 형은 야 너네가 굶어 내가 배부를게 한 다음에 내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망쳐버려. 게임을 어떻게 이겨? 여기서 게임 끝났어. 그러니까 형은 지금 파트업 보고 야 너네 굶어 씨발 나 치킨 먹을게 나 기다려. 그럼 이제 다 먹었으면 도와줘야지 좀 남겨주거나. 야 여기서 게임 지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끝났어. 여기서 더 볼 가치도 없어요 형. 레스타 털림 88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해롱해롱 골뱅이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뭐죠? 우리 정글은 박붕어빵이고 상대 정글은 슈크림 붕어빵인데 슈크림 안 먹을 거야? 아니 피넛 형님도 스타일을 바꾸고 나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오공, 호삐, 바이, 마오카이, 세주아니 약간 이 총사령관 정글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메이킹 위주? 왜 싫어요? 피넛 비하해요? 롤 챔스 우승자 출신입니다. 아니 저 왔는데 예 저 아직 그브 한번 아 씨발 뭐 얼마나 봐야 되는 거예요 형. 아니 했잖아 그브 탈이야 기회를 안 줬어요? 어? 형은 재능이 다른 쪽에 있다니까 피너 스타일로 그브 없어요. 아니 피너 형은 그브 아니에요 오공해요 대신 피너 스타일. 예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좋아요 좋아요. 어떤 스타일이죠? 딜 넣는 포지션보다는 약간 킹메이커. 킹메이커 내가 주연이 되기보다는 약간 명품 조연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왕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 판에. 딱 이제 보고 너 이 판 누가 왕할래. 정한 다음 이제 걔를 왕으로 만들어줘. 총사령관 스타일. 그 책사 같은 느낌이죠. 책사 같은 예, 느낌. 제갈량 약간 이런 제갈량 느낌. 스타일. 그쵸. 챔피언부터 당연히 그에 맞게끔 뭐 마오카이, 세조, 바이. 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왜 비웃지? 아니 왜 비웃을까? 뭘 비웃어요 제가? 피너 선배님 이거 보면 제가 서운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언제 비웃었어요? 아니 급부가 나 진짜 괜찮았었는데 이게? 아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아니 이게 평소에 어떻게 회냐가 오늘 다 나오잖아. 아니 지금 이제 시험장에 이제 시험 보러 왔는데 아 나 평소에 이것보다 잘하는데 무슨 소용이야? 결정적일 때 못하는데 이게 형은 이제 하이에나 들깨로 태어났는데 왜 사자 호랑이를 따라하려고 하냐고. 형 태생은 들깨 하이에나야. 완전 사자 호랑이. 아니요 형 호랑이에요. 형 사자 호랑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호랑이에요. 우리 아빠 호랑이에요. 근데 약간 돌연변이에요 형은.
형은 사자 호랑이가 될 수가 없어. 들깨 하이에나인데 왜 계속 그냥 따라하냐고. 저 호랑이 그냥 저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예. 그냥 빗 골라놔주세요. 제 손으로 못 고르겠으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그분은 왜 이렇게 자신 있어 지인님들? 보자. 리신 그분 이런 건 안 돼요. 약간 이제 한 단계 강등당했어요 형. 여기서 만약에 또 증명 못하면 이제 한 단계 더 강등당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아이번으로 내려가요 형. 근데 혹시 승급하면 그분 아 진짜로? 그쵸, 근데 아 그러면 진짜 한 판 한 판에 선생님께서 그쵸. 정해주세요 승급이냐 강등이냐. 그쵸. 그래서 저 진짜 오늘 그분 섭렵할게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봤죠? 확실하죠? 아 한 판 지면 진짜 강등이다. 무슨 제품? 바이. 예? 바이. 일단 연패는 끊어야죠. 응? 일단 피곤하지 마봐요. 9단 내리겠습니다. 니달리오. 예? 니달리오. 야생. 내가 응답. 기회를 주시는군요, 선생님. 기회 잡아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세 번의 기회. 세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를 잡으면 괜찮은 거겠죠? 그렇죠. 마지막 기회를 잡으면 괜찮아. 네. 마지막 기회 잡아 보겠습니다.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녹턴. 바이와 녹턴은 먼저 궁발사하는 게 무서워서 프로들도 잘 하지 않는다고.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그 무게감 한번 짊어지어보자. 처음부터 끝까지 빡 집중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정말 잘해주고 싶네요. 서도일 선생! 저 마음가짐 새로 했습니다. 역대급 유망주 한번 키워보시죠. 네 준비됐습니다. 지금 걸으시려고 하는 길이 많이 혹독할 수도 있어요. 가혹하고. 준비는 되셨나요? 쉽지 않을 거예요. 조롱도 많이 당할 거예요. 비난과 순수 비하랑 걸으실 수 있겠어요? 그 끝은 제가 보장할게요. 결국에 지금 사람들이 형을 향한 비웃음 나중에 환호로 바뀌어요. 견딜 수 있어요? 인내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구마유씨가 되겠습니다. 저 풀게임 돌면서 아래쪽 보겠습니다. 오 제가 더 빨라요. 훨씬 빨라요. 개소리에요. 상대 분명 3캠밥을 칼 붙이고 있는데. 아 지금 저 이상해요. 지금 제가 좀 아 저 왜 그러는 거야. 아 저 왜 그래요. 진짜 저 이상해요 제가. 아 지금 저 고장났어요. 저 어깨가 부서질라 그래요 지금. 그다지 뭐 구라야? 또 거짓말이야? 아 나 왜 그러지. 나 왜 그러지 진짜. 킬게임 트위터라 넌 재능있다 범신. 아 여기서 이거 제대로 먹었으면 진짜 괜찮았을 텐데. 크랙! 와 아 까비 공간으로 가! 이거 먹을 때가 아니야! 가! 가! 이기잖아. 이 걸고 때려 그렇지! 먹어! 네 너무 핑크 사지 마요. 얘야 가. 네 어차피 안 보잖아 봐봐. 잡골목으로 가세요. 저 입 솔직히 말할게요. 뭔데요? 저 자신감 결여됐어요. 왜요? 그냥 코치님 말만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겨낼 수 있다며. 저 이겨낼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왜 자신감이 들어요? 그럼 구마요시끼는 못 걸어. 구마요시가 왜 루즈가 우승하는지 알아요? 왜요? 자신감 시발 마인드셋 그딴 썩어 빠진 마인드 마스터 절대 못 갑니다. 아 가겠습니다 그러면. 정점 찍은 사람들은 마인드 자체가 달라. 가겠습니다 선생님. 기 안 죽겠습니다 그러면. 기 죽으면 안 돼. 네! 난 최고야 난 마스터 찍을 수 있고 그랜드 마스터 찍을 수 있고 멸망자 하드캐리까지 할 수 있어.
위치 할인이 있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니코 위치 보면서 천천히. 그렇지, 알이 궁있다. 여기서 잘해야 돼. 그렇지. 쇼쇼. 잠시만요. 바텀 안 받아도 돼. 바텀 싸우잖아. 아, 이렇게 화면 전환을 이렇게 누려. 왼쪽으로 좀 끄집어내서 갈 수가 없나? 오? 의외성 넘버원 보여주나? 그럼 그렇지. 괜찮아, 이거 먹어야 어쩔 수 없어. 먹고 그냥 플래시로 런칠 생각해. 아니 어차피 궁 없거든. 침착해. 스마스로 그렇지. 오버 보잖아. 우리 궁 없잖아. 너! 알고 있었나요? 네. 언제요? 알고 한 거 맞아요? 솔직히 이런 거 솔직해줘야 돼. 아니요. 그럼 왜 했어요? 그럼 없는 거 확신도 안 하는데. 자, 바텀 상황을 보라고. 네. 그걸 먹기 전에. 네. 목턴 이래서 목턴 시키는 거야. 네. 형이 항상 늦어서. 이래 목턴. 네. 멀리서 갈 수 있으니까. 네. 갈게요. 알고 돼요? 네, 돼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봐봐. 웅숭이랑 대화라면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먹지? 이제 형 천재 아니야. 받아들이세요. 처음엔 어렵겠지. 받아들이기 천재인 줄 알다가 갑자기 내가 평범하다라는 말 들으면 충격이겠지. 그게 받아들여야 돼. 형 천재 아니야 이제. 이제 여기서 한번. 자, 즉스 멀다. 천천히. 운동도 멀어요. 그렇지. 발본을 왜 안 써? 어? 아니 이게 이런 말 해야 돼요? 서포터 출신이라 이게 빨리 많이 못 누르나? 예? 아니 왜 안 되는 건 할 수 있잖아. 다시 해봐. 저 그냥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결국에 동상에서 오는 거. 네. 그 마인드가 중요해. 저 그럼 사람들이 지금부터 어떤 돌을 던지고 어떤 비난을 해도. 네. 그냥 묵묵히 견디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저한테 뭐라고 해도 그냥 견디겠습니다. 바로 대까지 상대 갈려서 수정구수. 그렇지! 8번! 2! 그래! 컴백! 그래 미스터. 천천히 써야 돼? 써야 돼? 크래까지 할 정도는 아니었다. 왜 서운해? 아니요. 견딘다며. 네 견디겠습니다. 브라였어? 아니 견디겠습니다. 또 삐졌어? 아니요 견디겠습니다. 견뎌. 견디겠습니다. 그냥 묵묵히 걷겠습니다 제 길. 이쿠가 만약에 뭐 뒤로 한다 뭐 그런 거 한지 그거 한 번씩 다 꺼주고. 그렇죠. 발목 먼저. 크래! 딱 이거야 형. 아아아아아아아아. 와 이게 니코 녹턴이군요. 아 이게 녹턴 니코야. 뭐하러 뭐 그거를 피하고 때리고 그냥 딸깍 하면 이렇게. 아 이게 맞아. 와아 이렇게 가야 되네. 이렇게 짭다. 결국에 정점에 서 있는 건 형이다. 그게 중요해. 그 마인드스. 자신 없어 그럼 지금 때려쳐. 아니요. 자신 없으면. 자신 있습니다. 확실해? 확실합니다. 어중간한 마인드셋으로 그 위치를 못 간다. 어 근데 저 사실 오늘 진지하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오늘 뭔가 제가 원래 제가 갖고 있는 실력보다도 더 안 나와요. 뭔가 더 좀 안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게 왜 이러지 오늘?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제가 분명 어제 이런 말 했어요. 이때까지 배운 롤은 싹 다 잊어라.
지금 약간 포맷을 하고 있는 작업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전에 배웠던 걸 싹 다 날리고 제 개념을 주입시키고 있단 말이야. 그 속에서 당연히 혼동이 하고 어? 원래 내가 알던 게 이게 아닌데? 아, 네, 하면서 기량 저하가 나올 거는 뭐 자연현상이에요. 아~ 지금 약간 성장통이 딱. 아, 왜냐면 내가 원래 맵에 딱 정글포스 찍히면 바로바로 보는데 아, 이게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너 배고픈가 보네. 밥 먹자. 프로젝트 바이. 아 근데 이제라도 찾았다. 녹턴. 가시바에게 형들 가스라이팅 시키는 개빡인데.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이런 친구 안 해요. 진짜로. 막 계속 거부한다고 막 까불어 탈리아나 세뇌를 시켜야. 어쩔 수 저도 이러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 나도 이러긴 싫어. 그리고 이게 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한 번씩 억바 안 해주면 삐져가지고 적당히 밸런스를 섞어야 돼요. 진짜야. 저번에 한번 삐졌어요. 너무 까기만 한다고. 그래서 억바를 좀 섞긴 해야 된다. 확실히 괜찮은데? 진짜로? 아니 뭔가 이제 상우 형이 깨달은 것 같아. 아니 뭔가 님들도 딱 느껴보지 않나요? 지금 뭔가 갑자기 뭔가 눈을 떴어요. 네? 뭐야 들려요? 뭐 문 닫았는데 어떻게 들리지? 예? 뭐가 좀 달라졌어? 뭐야? 뭐가 달라졌어? 들었어요 형? 어 네, 확실히 좀 달라졌어요. 아니 이런 거 대놓고 거 말해주면 안 돼? 감사합니다. 어깨 올라가가지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잘했다는 거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해주는 게 내가 편해. 그래야 뭔가 나도 이제 아 내가 이건 잘했구나 이건 못했구나 이걸 아니까. 근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에 대한 기준치를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아니 그거는 네. 상호 씨가 말한다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기준치 보여주셔야죠. 아, 오케이. 왜 안 보지? 아, 버칼도인가? 오, 수박! 얘도 없잖아. 싸움 이겨. 얘가 이제 출발. 진천아, 포션 먹으면서 천천히. 얘가 멀어. 진정해. 천천히 갖고 와. 원불 오잖아. 가세요. 신진아 밑에서 온다. 신진아 알아. 악만 좁혀지면 크락! 이게 진이 이거야! 된다니까요 저! 저 천재예요! 스펠 체크를 하려고 제가 지금 여섯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리신 노플. 근데 스펠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리신 노플입니다. 일단 모든 근거는 스펠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바텀 노스펠 그럼 뭐 해야 돼? 바텀 갱 가야죠. 각이 나오면 조심하고. 지금 아직도 저기 있는데? 또먹고 정말 용을 가나? 좀 미쳤나? 스마트에서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도 탐해 보이는데 용도 안 치고 지금 늑대나 두꺼비 먹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일부러 반항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제 말대로 안 하고. 아니요. 제가 아니요 코치님 잘 봐요. 아니요 코치님 아니에요. 이렇게 느끼고 반항하나? 아니요 코치님 아닙니다. 두꺼비 늑대를 풀거나 용을 치거나 둘 중에 하나 했어야 돼. 내가 캐리어 정도면 좀 두꺼비 늑대를 풀어요. 두꺼비 늑대가 무조건 살아 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세요? 그거를 계산해야죠. 미신 CS 보고 미신 어디 사트 있는지 보고 계속 이게 나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두 번째 버프 언제 두꺼비 언제 나오는지 알아요? 두 번째 두꺼비 이제 1분 45초 더하기 2분 그렇죠. 한 4분에 나와요. 네. 그걸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리신 CS도 중요하죠. 그걸 체크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봐봐 리신이 아까 3캠프하고 죽었죠? 12개야 그러면 그럼 리신이 아까 미디에 보였죠? 만약에 CS가 16개면 발기만 먹고 왔다라는 거 맞죠? 근데 만약에 CS가 16개가 아니라 24개야 그러면 늑대 두꺼비 블루를 또 먹었다라는 소리야. 그렇게 계속 이게 좁혀가야 돼. 그래서 정글이 보이자마자 탭을 눌러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죠 형?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해. 근데 저 그거 하긴 하는데 예 그거 보인다. 가 미신 나무 클릭해봐. 레드 있나 없나. 그렇지 가.
아 이것도 왜? 아니요. 장에서. 이거 봐보세요. 이게 제가 잘한 걸 또 부정하려고 니신이 못한 거라고 하는 거 그냥 견딜게요. 견디세요. 그냥 저 견디겠습니다. 견디세요. 그냥 걷겠습니다 제 길. 나도 이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네요. 얼마나 억가들이 심한지 알겠죠. 괜히 그걸 잊어서 빡중한 게 아니네. 그러니까요. 세상사 나한테만 뭐라 하고 내 편도 안 들어주고. 제가 말했잖아요. 괜히 그런 게 아니네. 근데 저 견딜게요 그냥. 얘들아 질투 그만해. 그럼 마스터 갈 것 같아서 그래?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지. 후변에서 마스터까지 짓는다? 진짜 신속템이야. 주도 활약할만 하잖아 이거 충분히. 플래시도 있고 줘야 돼? 설마 오? 와! 와!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거든요. 아니요. 아, 요네 군까지 제가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네, 요네 군까지. 군까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네. 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 바보. 그러니까 이제 딱 방금 이제 A급처럼 한 거 A급. 아, S급 많이 없고. 아, 기준치 좀 올려 주세요, 저 애들. 예. 한복은 살짝 올려도 받기도 한데 기준치를. 아 근데 이러면 이제 영재 약간 특별반처럼 대우를 해야 되나? 특별반 뭐 커리큘럼으로 갈까요? 근데 살짝 올라오네요. 뭔가 좀 부글부글 끓거든요 제가. 거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점 레벨이잖아요. 예. 너무 가혹한 걸. 아 저 진짜 괜찮아요. 아 전 그래서 전 저는 우리 선생님이 칭찬에 인색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럼 삐질 거잖아요. 제약기운 미음미음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견가라니까 각도 안 보고 뒤지러 가네. 아이런분 코를 사는 건데. 크랙! 오, 승마 반응 속도 좋고. 캐락! 와! 깨달았다니까? 형 깨달았어! 씨발 뭐야! 꺄! 어디? 형. 형들 카나비. 아 진짜로 아니 이걸 들어가? 아 진짜 아니 다른 건 아니 카나비를 꺼냈어. 다이앙이 뭐야? 카나비 듀오였어요 형. 와. 아 진짜 아니 이건 엇박이 아니야. 진짜야. 방금은 난 들어갈지 상상도 못했어. 아 그래요? 어 방금은 진짜 이거 막 오빠나 사람이야 나 뭐야 A로드야 방금은 그냥 뒤질렀어. 아 뭔가 다 살짝 각이 뭔가 나오는 것 같아 앞고. 아, 아니 봐봐 형 플레이성 넘버 원이라니까요. 와 방금 인정. 이거 먹고 용접 보겠습니다. 깜짝 놀랐네. 그래 이렇게만 하면 이게 볼 맛이 난다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화다리. No. 아다리 또 시도하는 자에게 나온다. 이게 이성호의 고점이라는 거지. 앞으로가 기대되는 선수네요. 어, 저 쿠나리 피한다고, 이거?
잡아버린다. 와, 존나 맛있다. 와! 와, 씨! 짜! 이게 이상우 부산의 고수점. 네, 이게 원래 제 실력입니다. 스승님, 드디어 제가 오늘 나다운 판을 한번 보여주네요. 솔직히 말하면요. 잠재력 보 네. 이 한 판으로 네. 이 셀주안이 그레이브즈 탈리아 오공 니달리 이 스테이 같은 판들 싹 다 잊혀졌어. 예? 이 바위 한 판으로. 네? 제가 만약에 이상우 선수가 제 학생이었다. 네. 당당하게 학부모 면담한테 말합니다. 뭐라고요? 프로 게이머 오렌 지켜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학부모님한테. 네. 이거는 지도자의 시선에서는 방금 경기력 말이 안 됐다. 아, 저 뭐예요? 다스의 심장을 가졌나요? 호랑이의 심장? 프로에서 먹혀요. 들깨 하이난 줄 알았는데. 네. 호랑이 새끼 맞네요. 확실히. 아, 그래요? 확실히 호랑이 새끼 맞네요. 아, 그래요? 선생님. 예? 아프리카의 구마요시가 되기로 했잖아요. 그치, 구마요시. 그냥 이 길 걷겠습니다. 우리가 구마요시가 걸어온 길을 보면서 열광했던 그 순간처럼. 그 순간순간 인트로가 쌓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